예전엔 여행을 펜션보다 민박집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박, 되게 추억의 네, 단어네요. 민박, 그렇죠. 대학교 때그 뭐냐 MT 가면 맞아요. 민박집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펜션이라는 단어조차 좀 익숙하지 네, 않았죠. 네, 그렇죠. 민박. 그 민박집에 가면은 뭔가 약간 느낌이 지금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막 딱딱딱 갖춰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가 뭔가 없죠? 약간 막그큰 장롱 안에 이불 베개 막 가득 쫙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고 알아서 그냥 그 장판 깔린 한그 방에 다 같이 자고 막 온돌방에 들어가고 그냥 다 같이 놀아야 하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 그 민박의 감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술만 먹다가 맞아요. 보면은 그때는 또 먹을 것도 참 허술하게 먹었어. 아 그럼요 소주에다가 그냥 과자 깔아놓고 그 맞아요 뭐 제대로 뭐 짬뽕 먹는다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막 제대로 뭘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군대 휴가 딱 나왔는데 후배들이잖아요 다 같이 MT를 간 거예요 옛날 생각에 이제 술뭐 애들 잘 먹겠어? 옆에 갖다 놓고 같이 마셨죠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민박 감성. 저도 어렸을 때 이제 20대 초반에 그때 갈 때는 정말 민박 그런 개념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 MT를 가고 막 이럴 때도 뭐 그쵸 우이동, 강촌 막 이런데 펜션의 느낌이 아니었죠. 이제 과 MT 같은 거 가면은 무슨 콘도나 이런 데로 가지만 사실 그 동아리 MT라던가 이런 거 맞아요. 가면 자기들끼리 가니까 민박집을 많이 그렇죠. 했었죠. 막 인원이 정말 많으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뭐 시스템 딱 좋은 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뭐한 2, 30명이면은 뭐 맞아요 그냥 방큰거 하나 큰거 거기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큰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옆에 조그만 거 하나 잡아 거기는 저희 시체 처리방 맞아 시체 처리방 여기서 너무 빨리 죽어갖고 어떻게 안 되는 데 거기다 격리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뭐 이제 여행하면 그냥 펜션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조금 변한 건뭐 차박이나 아니면 이제 좀 캠핑 쪽으로 많이 좀 맞아요. 바뀌기도 했어요 요즘은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슬슬 또 여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땡기는 거죠. 풀타임이 또 찾구만 또. 네, 네. 땡기는 거죠. 지금도 요새 날씨가 또 이제 슬슬 봄이 슬슬 오기 풀리잖아요. 시작하니까. 네. 네. 뭐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여행을 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오진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네, 또 이제 날씨도 또 좋아지고 있고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맞아요. 조만간에 우리가 뭐 민박이든 펜션이든 차박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좀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다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행 진짜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런 맞아요. 시기가 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그랜드 시어터 오랜만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GT 시리즈의 뉴 라인업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GTE 마호가니 모델인데요. 요건 이제 2022년 신 모델입니다. 요거 GT를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GT는 이제 그랜드 시어터. 그랜드 그렇죠. 시어터. 그래서 이게 그랜드 콘서트하고 GS 미니의 중간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디는 작고 하지만 사운드 손실은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욕심을 다 부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지. 편안한 착용감, 연주감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에다가 손실되지 않은 그것까지 바로 얼마나 욕심쟁이들이야. 이제 그렇지. 기타 브랜드들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가격까지 많아지는 거죠. 낮춰가지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그랜드 시어터가 뭐 그때 나왔을 때뭐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 맞아요. 이게 100만 원대 후반이었으면 대박이었겠다 그렇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던 거는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여기에 또막그 아카데미 네. 모델 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에. 무작정 내려갈 수는 없어. 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메리칸 드림도 있잖아요. 나 네, 맞아. 아메리칸 드림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다 이제 이번에 두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대를 아메리칸 드림을 할 건데 아메리칸 드림도 지금 보면 가격대가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네. GTE 마호가니 260, 다음 시간에 GTE 블랙탑이 275,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 뉴 라인업인 AD22가 260, 그 다음에 AD27 플레임탑 이건 3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대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아메리칸 드림 뭐 이렇게 해서 좀 싸게 올솔리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막 이런 거면은 100만 원대에 뭐 화끈하게 좀 내야 될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 라인에는 아카데미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리진 못했다는 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시리즈 있죠.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리즈 이외에 선택지가 생겼다는 뭐 테일러에서 그런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일러의 나머지 뭐
숫자로 시작하는 시리즈들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잘 알려드리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T는 그래서 GS 미니가 뭐 워낙에 또 테일러에서 많이 판매됐던 모델인데 GS 미니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미니 기타는 싫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반적인 드레드너 사이즈나 이런 걸 사고 싶은 건 아니야. 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제 애초에 그랜드 콘서트도 좀 크다. 근데 미니는 싫다. 그렇지. 정말 이 디테일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딱 거기죠.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시어터예요. 자, 그때 저희가 GTK21 이 모델을 했었을 때 명음 씨가 무빙 워크 위에 닌자 워크, 저는 자체 컴프 EQ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가 76점이 나왔고요. 엄청 잘 나왔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GT811E 했을 때는 명음 씨가 손이 작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께 추천,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 77.5가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77.5라는 점수가 스쿼드 GT 시작하고 나선 제일 높게 나온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스쿼드를 하기 직전에 2020년 1월에 한번 했던 게 있어요. GT 어반앤시. 이것도 260만원 가격은 그때도 그랬었네요. 나만 채울 수 있는 빈칸 독립 영화관 막 이렇게 해서 8.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랜드 콘서트와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랜드 콘서트가 이제 옆으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쭉쭉 늘려놓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겹쳐보겠습니다. 자, 이 옆쪽에서 제가 딱 겹쳤을 때 이쪽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거의 같은데 거의 자, 같아요. 요 정도의 느낌. 저희 엉덩이 뭐 키도 좀 더 크고요. 이쪽 좀 더 튀어나와 있고 한 요만큼 정도. 이게 그리고 길이가 전장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하죠. 네. 네. 요렇게 그랜드 콘서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얘가 조금 더 크네요. 진짜. 어쨌든 전장에서 차이가 나요. 맞아요. 이제 뭐 104, 뭐 103 뭐 이런데 이건 97 이러니까 그치. 이 부분이 좀 차이가 확실히 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서 12%에서 붙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14%에서 붙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260만 원, Made in USA, 전장 97cm, 무게 1.77kg, 두께 110mm, 구프레 뒷뜰에 75mm입니다. 그랜드 시어터 쉐입에 상판 솔리드 트로피컬 마호가니 C클래스 브레이싱이고요. 이게 뭐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브레이싱이 일반적인 지금 다른 라인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브레이싱 말고 네. C가 들어갑니다. 솔리드 트로피컬 마호가니 19판 똑같아요. 재질 피니쉬는 바디와 넥이 전부 다 매트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네. 전부 다 트로피컬 마호가니죠. 헤드머신 테일러 니켈 미니고요. 너트는 터스크 43.69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유칼립투스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81mm, 스케일 길이는 612.775mm, 613mm, 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유칼립투스, 네,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가니 감성이죠. 그죠? 되게 기분 좋게 잘 빠졌네요, 마호가니가. 좋은데? 확실히 크기에 비해서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마호가니 진짜로 엄청 다채롭고 레이어가 풍부합니다. 네, 소리가 좋은데요. 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랜드 콘서트 그랜드 시어터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그 생각했던 우리가
이쪽에서 딱그 영역을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GT를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 많이 자리를 잡았네? 정리정돈이 맞아, 됐네? 맞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이에요. 네. 크기에 비해서 진짜로 사운드가 잘 쏟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ES2 픽업이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밸런스가 이 작은 바디 사이즈에 맞춰서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뭐랄까 마호가니를 사이즈가 좀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맞아요.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안 작은 척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척하는 느낌이죠. 물론 이제 딱 들어봤을 때 그 큰 사이즈를 풀 사이즈들과 비교하면은 약간의 그런 약간 좁은 차이가 느낌은 있겠죠. 있긴 있는데 아닌 척을 진짜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상성이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마호가니의 매력도 잘 살아 있고, 그리고 바디의 사이즈에 비해서 소리의 레이어라든가 피지컬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술의 어떤 조금 진일보가 느껴지는 네. 괜히 뭐 뉴 라인업이 아니구나 싶게 정리를 잘 한 느낌입니다. 자, GT2 마호가니 같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지나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나가는 잘 듣고 왔어요. 바로 명품도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브랜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라인업을 놔두고 또 다른 라인업을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자리를 잡게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미 해왔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자리를 잡는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수준은 아니고 굴러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그러셔서 잡았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한 줄평으로 드릴게요. 안 작은 척. 안 작은 척. 맞아. 안 작은 척. 진짜 잘해요. 안 작은 척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 저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 평균 71. 같은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뭐라도 하나는 차이가 나고 동점이라도 항목이 달랐는데 이건 그냥 다 똑같네요. 다 똑같네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아까 뭐 좋다고 좋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71이면은 우리가 칭찬한 거에 비해서는 덜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작은 기타의 좀 태생적인 한계예요. 어쩔 스쿼드에서. 수 네.
사운드나 범용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작은 기타는, 그러니까 이게 편의성, 유저빌리티 있잖아요. 유저빌리티에서 착용감, 편함으로 가산점을 받았다가 범용성에서 다시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치기 편한 거 말고 사운드 자체 활용도도 유저빌리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작다고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별로 메리트를 못 찾는 거, 그리고 사운드에서 어쨌든 같은 사이즈, 같은 가격대의 풀사이즈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니 기타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박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GT 모델들 나머지가 왜 70점대 막 중후반이 나왔냐면은 네. 얘네들은 사운드가 일단 가격이 가격이 좋아야지. 막 400, 600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코어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예를 하기 전에 얘네들을 견본처럼 비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영역대에 있는 기타이긴 합니다. 자, 오늘 GT 마호가니 같이 보셨고요. 어쨌든 자리는 잘 잡고 있어요, GT가. 네. 자, 다음 시간에 GTE 블랙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목재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솔리드 월러츠 쿠판에 솔리드 스프루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또 기대가 되네요. 야, 그리고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를 시꺼먼 걸 올려놨네. 그래서 네. 블랙탑이 강렬하네요. 네, 그래서 블랙탑이었군요. 네, 다음 시간에 블랙탑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